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예. 아버지와 함께 나왔는데요. 지금 꽃배달 하시느라고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 아버지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근데 아버지 있잖아요. 매번 이 나이키만 입고 나오신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이고 무슨 어찌 뭐 이거 뭐 누가 알면 무슨 뭐. 옷을 못 사드리겠어요. 옷이 너무 많다야 이거 네. 되지 무슨 옷을 그렇게. 자주 갈아입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자주 세탁해 입으면 되지 무슨 그거 예 일단은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저희가 이때까지 그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말로는 전해드렸는데 영상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북한의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철도 영상을 입수했어요. 작년에 찍은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철도 영상 길이가 한 5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영상으로 북한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 보시죠. 보시고 난 다음에요. 그 영상에 대해서 아버지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그 뭐 10년 전에 예. 그 뭐 내가 있을 때나 예. 지금이나 딱 같구나. 뭐 달라진 게 없구나. 딱 같아요? 어, 근데 뭐 전... 달라진 게 하나 달라진 거 없어. 그렇군요. 어. 그 구워도 뭐 이 뭐 예. 광폭 정치. 예, 예. 어,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말리마로 달리자? 예, 예. 어, 옛날엔 천리마였죠. 어, 옛날엔 천리마인데 지금 또 말리마로 달리자. 예, 예. 그다음에 또 기차도 보게 되면 이 야, 거의 우선 내로 있디. 내로에 기차가 너무 안 다니니까 예. 철길에 이 그 풀이 다 돋아나고 예. 풀이 뭐이 진짜 봄이 새끼채갈 정도로 풀이 나오고 내로장은 예. 녹이 쓸어서 이 쇠 누렇고 내로도 기차가 다녀야 녹이 안 쓸어. 그렇죠. 기차가 안 다니면 녹이 쓸어. 맞아요. 어. 거기 그 다음에 또 그 객차 있대. 예. 사람 다니는 타고 다니는 객차. 객차. 객차는 아직도 그 유리 없는 거의 창문이 아직 많구나. 맞아. 어, 거기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야, 어? 그렇죠. 10년이나 뭐 10년 전이나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같아. 아,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그 북한이 생각보다 깨끗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나요? 여기가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는 밝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과 이렇게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북한에서 특구 지역으로 개통한, 열어놓은 한 국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그 도로를 좀 깨끗하게 닦아놓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하는 그 광폭. 광폭 정치가 무슨 뜻이에요? 광폭 정치라는 게 예. 그 김일성이 때는 예. 이? 아, 옛날에 지주, 지주 땅 있는 사람, 예. 자본가, 예.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닌 사람, 예. 뭐 자연히 성분 터대 저 나쁜 사람, 예.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한 사람, 예.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예. 그 사람만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나쁘겠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전은 김정일 때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정치를 하면서 어? 우리 이전은 이 성분 터대 예. 예? 다 보지 않고 이 예. 성분 안 보고 이 죄값을 따지지 않고 예. 이 뭐 이 범죄를 저질러서도 예. 이 현재 당에만 충실하면은 받아준다. 다 허용한다. 딱 같이 대우해주겠다. 이제 성분 터대도 안 따지겠다. 예. 그래서 이 광폭 정치라는 게 나온 거야. 넓게 예. 이 광폭으로 넓은 폭으로는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긴빨간 거짓말. 순 거짓말이오. 아버지. 어? 근데 이 철길이 일제 때 놔준 거 아니에요? 일제 때 난 거지. 북한의 철길은 예. 거의가 다 일본에 난 거야. 대부분이. 우리가 그 36년 동안 일본 놈들이 점령하고서 예. 그때 다 난 거야. 네. 그러니까 평양 회산이 예. 그다음 평양 무산 예. 청진을 해서 예. 난 동해안은 그건 다 일본에 나서 원산 예. 이것도 다 일본에 놓고 예. 그다음 저 신우주 예. 그것도 일본이 났다는 것 같아. 네, 일본 네. 개성 저 서울 신우주 이거 예, 예. 이거 다 일본이 놓고 그다음 자강도 만포 예. 그것도 일본이 났다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났다는 게 그 간선들이 저 북부 내륙선이 예. 그러니까 해산에서 만포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에서 예. 그 북부 내륙선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거는 이 그거 하나 그거는 일본 때. 일본이 난 거 아니야. 그거는 80년도인가? 예. 80년. 그때 놓고. 70년대. 70년대에 거의 내륙선 놓고, 그 다음에 뭐, 요게 저 이천세포. 예. 강원도에. 예. 그것도 이, 그게 70년대 놓고, 이천세포가.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북부 내륙선을 한 거야. 그렇지만 기본은 이, 평양에서 해산, 청진, 무산, 라진, 동해안선은 원산 이거 다 일본들이 난 거야. 일본이. 그리고 일본이 그때 부산 아이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드든데 하면은
부산 신우주. 네. 그것도 1번이 났다는 것 같아. 부산에서 신우주까지. 네. 그러니까 1번이 그 난 거는, 1번 놈들이 난 거는, 기본이, 우리 그 대한민국에, 네. 무슨 식량과 광물이. 이런 거 옮겨가려고. 그런 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거의 기본이, 청진항, 예. 원산항, 흥남항,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저 부산항이, 예. 이쪽으로 다 거의 동해로 철길을 다 놨다. 항구 쪽으로. 예. 이놈들. 우리 거의. 지하자원. 우리나라의 지하자원과 식량, 예. 이런 모든 나무 자체를, 예. 어쨌든 이건 약탈해가기 위해서, 예. 저 철길을 난 거대. 예. 근데 거의, 그러니까 북한에는 거의 철길이 한 80%가 그러니까 1번 때는 7, 80%가, 예. 1번이 난 거라고 봐야 돼. 예, 1번 놈들이 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의 철길을 보면 오니 한 시발에 이제 보니까 녹이 쓸고 철길의 풀이 뭐 저 한길 자라고. 여러분 보셨죠? 그 나무 밑에 그 버팀목 나무 또는 콘크리트 그리고 뇌로 침목. 예. 거의 다 쏙쏙. 거덜거덜하잖아, 이제. 그냥 북한에, 나는 이거 몰랐는데, 남한에 와, 북에 있을 때는 그건 몰랐대서, 예. 우리도. 예. 저 북한의 철길이, 예.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몰랐대서, 우리는. 그런데. 몰랐죠. 그건 뭐, 어쨌든 뇌로 침목에서 콘크리트 아니고 나무가 돼서, 예. 나무가 그 습기 받아서 한 3년 있으면 거기서 쏙쏙. 예. 땅에 다 했으니까. 쏙는데 그저 기차가 쫙 지나가면 며칠 침묵받는 땅 어떤 거는 쫙 내려갔다. 또 바퀴가 지나가면 쏙 올라갔다. 또 바퀴가 또 뒤에 바퀴가 오면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 그래요. 그리고 뇌로를 보게 되면은, 예. 어불구불해. 응? 직선이 아니고. 근데 여기. 야, 근데 대한민국은 멋있어요, 아버지.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다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야, 뇌로 보니까니, 거의 1mm도 안 움직여.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그러니까 기차는 못 타보고, KTX를 타봤거든요. 근데 아버지, 그 KTX 이렇게 앉으면 자기 의자에 그 테이블이 있어요. 앞사람. 거기다 물을, 커피를 올려놨는데 도착할 때까지 한 방울 안 쏟아지고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거들럽게 쫙 가는지. 그 속도는 얼마나 빨라. 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아버지. 대보라잉. 북한에는 그러니까니, 야, 아직도 그걸 몰랐대서 우리는 그 위험한 걸. 그러게. 위험하다는 걸 북한 사람들은 그걸 느끼질 못해요. 네. 항상 철길이 그러니까. 그런데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철길을 보고, 뇌로를 보고 철길을 비교해보니까, 야, 이거 북한의 철길이 한심하고, 야, 정말 너무 한심해도 맞아요. 너무 한심하고, 정말 저거 위험하구나. 네, 그러면 아버지, 세방이 되고 나서 그 일본 놈들이 놓은 그 철길을 북한에서 보수 작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거의. 못했겠죠. 보수 작업. 침묵이야, 갈기야, 갈기. 예. 침묵은 나무로. 예. 근데 무슨 나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다 그 외국을 팔아먹고. 무슨 그거 뇌로, 철길 뇌로 침묵은. 예. 나무 열은 20, 30자리 개주면 안 돼. 안 돼요? 한 40, 50대야. 이건 딱 각인하게, 제재 톱으로, 예. 톱으로 딱 치야지. 열은 나무는 뇌로 침묵 쓰지도 못해, 가는 거는. 그렇게 하면 못해도 나무가 7, 80년 자란 나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또 이 소나무 아니면 이깔. 썩지 않는 거예요, 잘. 그런 건데, 그거 뭐, 그래도 일본 놈들이 그 철길 난 거는 보면은 그 기름에 나무를 기름에 뭐 삶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기름에 다 기름에 잠그고해서 이 뇌를 좀 나무가 빨리 썩지도 않더라고. 야, 그 놈들 진짜 발전했네요. 일본 놈들이 그때 당시 일본 놈들이 넌 철길을 보게 되면은 뇌를 먹이 남은 데는 새까매. 그 기름에 뭐 삶았다는 것 같아. 쪄냈다는 것 같아, 기름에. 그래서 그 뇌로, 그런데 북한은, 일본은 그렇게 해서 뇌로를 하면은 한 10년, 뭐 15년, 20년 이렇게 가는데 북한은 기름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생나무 그저 그러니까. 쭉 제재해서 네모나게, 사각자로 네모나게 제재 쭉 해서 그 다음에 뭐 마를 새도 없어.
그러면 말라야 또 필요도 없지. 그치. 그래서 생나무 그저 그것도 그 니로 그저 썩은 니로 뽑아내고 검체 청리고 그한 거죠. 한 3년 가면 또 썩은 나무, 썩은 나무. 근데 이게 그 생나무를 아버지 넣게 되면은 나무가 이제 그 생나무 넣고 이제 이거 박아놨잖아요. 그럼 이게 비가 와서 퍼졌다가 마르면서 하면서 그게 공간이 생겨갖고 거들거리겠다. 네르못, 어. 그렇지, 네르못이. 아, 그건 네르못이 없는 거 많아. 빠져서 없어진 것도 있고. 뭐, 아버지, 우리 야, 그것도 모르고 기차 타고 다녔던 거예요? 우린 근데 그래도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저 그게 위험한 걸 몰라. 근데 아마 여기 남한 우리 대한민국처럼 고속으로 열차가 다니면 그 열차 그저 시속 100km도 못 달릴 거야. 그렇지. 북한 열차는. 그리고 뉴스거리가 나고 난리도 아니지. 그렇지. 근데 북한을 하도 이 기차가 이 내려도 예. 그렇게 하니까 천천히. 맞아요. 하긴 뭐 저 평양에서 부산 가는 거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이 구팽. 예. 구팽이라고 해. 최대 예. 구팽이라고 맞아요. 하는 게 평양 부산이 최대 구팽이라는 게 23시간이야. 정시로 달리는 23시간을 갔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런 근데 이야, 북한은 평양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23시간. 그때 구팽. 최대 구팽이라고 하면서 정시로 달리는 게 23시간을 가. 근데 그 정시로 안 가니까 지금이야 뭐 일주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보름도 가고 그랬지. 그랬거든요. 그러니 아 거기다 지금이야 뭐 또 경제 제재까지 받으니까 뭐이 없지 않까니 내로도 무슨 내로거니 생각해봐라 그 긴 내로로 50cm 하나씩 나무이 2m 50인가 그거 3m 2m 50인가 되는 걸 50cm 하나씩 깔아볼래라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되나 진짜 그러게요 아버지 안 그래도 벌거벗은 북한산 다 벗겨도 모자라겠다 벗겨도 뭐 쓸만한 나무가 없어. 네로 침묵을 쓸만한 나무도 이런 별반 없어. 그리고 빵통도 너무 한심했잖아요. 빵통이 아니고 객차. 객차. 북한에서 자꾸 빵통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린 빵. 이제 보셨죠? 유리가 다 깨져나가고 그게 왜 깨졌어요, 아버지 유리가? 그거? 예. 그거 이 북한에 놓으니 교통수단이 기차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비행기지 하늘로 난 비행기가 있대. 그 다음 기차가 있대. 그 다음 또 지하로 다니는 전철이 있대. 지하 전철이 있대. KTX 고속 그거 있대. 그 다음 배가 있대. 그 다음 자가용이 있대. 맞아요. 버스가 있대. 택시가 있지. 엄청나지. 엄청 많잖아. 근데 북한에 딱 수성이라는 게 열차 하나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그럼 모두 다 열차에 사람 배달리는데 그 열차에 그 열차도 이거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 그렇죠. 정원이 딱 정원이 여기 한 객실에 몇 명이라는 게 한, 있죠. 한 그 빵통에 뭐 100명 좌석 번호로 근데 북한에는 그게 아니야. 그게 거저 사람이 거저 진짜 송낙같이 송낙곽처럼 이렇게 빼곡이 서야 돼요. 100명이라면 그 안에 진짜 한 몇백 명은 들어갈 거예요. 타지 뭐. 거기다 장사 짐까지 넣거든요. 짐까지 싣고 짐도 저 북한에 같은 데는 저 황해도에 가서 평남도나 황해도에 나가서 쌀 실어 갈 때는 쌀을 한 톤 두 톤씩 싣고 가 마대단에 기차고 사람 탄다니다가 근데 그것도 그건 원래 못하게 됐는데 다 개인들이 승무원을 끼고 불법으로 그렇게 장사를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안전원들한테 맞아요.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쌀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근데 그 정원 딱 그 몇 명 탄다는 정원 인원수가 있는데 그게 열차에다 매달리다 나니까 그거 기차에 정원이 없어. 가자 빼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서울역에서 평양역에서 청진으로 출발한다 하자 그럼 신성 평성역에 도착하지 평성역에 가면 벌써 열차가 좀 빵빵 가득 차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엔 또 저 신성촌이나 고원 함흥역에 가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리를 까고서 창문을 오른다고요. 맞아요. 그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막 까고 오르고. 까고 오르고 젊은 친구, 젊은이 맞아요. 아이들은 젊은 그 청년들은
하야, 그저 돌로 까든 망치로 까든 위다 박살나고 막 재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창문을 오른다고요. 아버지, 근데 창문에 자리가 없으면 기차 빵도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위까지 올라타잖아. 그래서 그 전기선에 부딪혀 튕겨 나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만 사고 많이 났지 뭐. 이야, 진짜.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내릴 때도 미처 못 내리니까 그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으로 그 오르내 열차 오르내린 대로 내릴 수가 없어. 맞아요. 사람이 너무 해지 빼고 계속. 그러니까 저 유리창 그저 가수 까부리고 그저 그 거기로 내리뛰고 그저 창문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거의 두문두문이 열차에 이 그 유리가 없는 열차가 그래서 생긴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겉모양도 한심하더만. 한심하지. 우리 벌떼랑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이 그다음 거기에다가 또 유리 없는 데는 겨울에 놓으니 방막으로 추우니까 사람 비닐 방막. 저 얇은 거이. 그 하들하들하는 거이. 그런 걸로 그걸 거기다 또 치고, 치고 창문에다 치고 이 다네요. 겨울에 놓. 맞아. 에이? 가고 여름에는 또 그거 다 뺏기고 가는데 그래서 기차 타고 한 서너 시간 가면 그 기차 연기 그저 저 연기가 아니라 먼지 맞아. 응? 먼지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그저 얼굴이 그저 먼지가 뻐약한 머리카락이 뻐옇고 한심하죠. 맞아, 열차라는 게 한심해요. 거기다 또 북한 열차 화장실 안에까지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화장실 에. 그러니까 북한 화장실 그 열차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는 참 놀란 게 너무 많은데 아버지 KTX 타서 화장실 가보셨죠?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북한은 화장실이 어떻게 됐냐면 기차가 달리면 그 철길 밑으로 아예 떨어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철길 옆에 그 대소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 화장실 그 대소변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화장실 그 더러운 것조차도 너무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꽉 들어가다 보니까 비닐 그 봉지에다 대소변을 받아서 밖으로 뿌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철도 상황이 열악해요, 여러분. 거기 또, 그리고 혹시 또, 이, 또, 이, 대소변을 이 보게 되면 철길을 떨어지다나, 열차가 달릴 때 그 바람에 날려서, 이, 이거, 거의 대변 가루가, 이, 맞아. 얼마나, 이, 이거 위생적으로 더럽고, 이, 깨끗이 못하지, 북한 저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핵만 만들어 놓고 지상낙원이라고 떠들어대고 핵이나 만들고 그다음에 구호가 뭔가 그 세상에서 세계에서 세계는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상낙원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민주주의 얼어 죽었다 조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래요. 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핵만 두는 돈으로 경제에 투자하면 북한 어떻게 돼요? 엄청나지 않을까요? 저 엄청이야 나가서 지금 거죠 지금에 그래도 한 몇 배는 살겠지 뭐. 그렇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50배라 하게 되면은 지금이 그 북한은 그저 핵이나 안 만들면은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이.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돼. 북한은 원래 경제나 이 모든 게 발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경제에 돌린다 해도 이 대한민국 못 따라와요. 따라 못 와.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기적인 나라예요. 그럼. 아버지 진짜 고속도로가 뚫리고 철도 이게 다 어쨌든 유통으로 연결이 돼서 그걸 통해서 장사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북한은 그걸 죽었다 깨나죠. 될 수가 없고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봤을 때. 안 돼. 북한은. 그래. 저희 이제 이 철길 보고 거리도 좀 보고 했는데 거의 10년 전이나 딱 같아 지금. 맞아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그 철도역이요. 북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구 구역의 그 철도 안이에요. 그 정도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찍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찍을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함부로 촬영 못하는 거.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좀 이렇게 막 찍다 보니까 좀 장면이 더 잘 눈에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라도 찍은 영상이 참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자가 영상을 쭉 보니까 이 거지 저기 작년이 여름철에 찍은 맞아, 영상인데 그래서 기껏 대하고서 반년도 안 됐겠어. 그렇죠. 어, 그럼 반년, 최근 영상이죠. 최근 영상인데 기차가 야, 세상에 내 유리 없는 기차는 이 아마 세계적으로 저 북한 하나밖에 없을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기 언제 그래도 핵을 만들어서 아이고 그 핵을 몰아갔다 핵 솔직히 핵은 북한이 만든다 해도 핵 마음대로 쏘지 못해. 그러니까 저거, 저거 가지고 협박해서 뭔가 빼앗아내려고 지랄하는 거지. 원래 북한이라는 게 북한 정권은 북한 국민들, 인민들한테도 협박을 얼마나 하고 이 깡패 국가. 어? 네. 여러분 영상 어떠셨나요? 좀 이렇게 안타깝게 잘 이렇게 좀 훤히 안 보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북한 영상 저희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입수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설 특집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 같은 걸 만들지 말고 진짜 인권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북한 주민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북한 철도 실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년에도 건강하세요.